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거 구독을 안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슬 가야 될 것 같아. 가. 가야 돼, 가. 갔다 올게. 이게 뭐야? 금방 와, 진짜. 저 목소리 키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어떡해?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저 몰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제 입술이에요. 뽀뽀 좀 하자. 왜 이렇게 야. 웃겨? 했잖아. 아니. 갔다 올게. 좋아서 그래. 근데 저 셔츠는 치마. 요즘 저렇게 웃는 거야? 네, 저것도 유행이래요. 네, 신경을 써서요, 좀.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안녕, 잘 갔다 와. 그럼 이제 아버님 차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저건 애 엄마 차. 다 같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있죠. 얼마나 떨릴까요? 그러게 긴장되네. 오른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아, 긴장되네. 지난번에 이제 만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 둘이 얘기를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예.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미쳤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거 극복을 안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네. 아니, 패션이 극과 극이야. 예상 못했죠. 아버지랑 이제 집에 와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내일은 자한이가 딱 사복 입고 올 것 같다. 입고 오는 걸 보고 싶다 해서 저도 사복 입은 걸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또 한복을 이제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복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좀 예의 바르게 좀 갖춰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복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입고 방문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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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머리. 아니, 타세요, 타세요. 말 안 텄구나. 아, 네. 네. 뒤에다가 쓰면 돼.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이제. 야, 문도 열어주고, 네. 짐도 받아주고. 야, 멋있다, 자식이 저게. 그래,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배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마중을. 몇 시부터 그러면은? 아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멀 것 같은데, 엄청? 예.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나? 딸이니 굉장히 차분하네요. 네, 진짜. 이뻐. 평소에도 그 한복을 많이 입으세요? 좀? 아, 평소에도 좀 입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네. 저만 입고 다니기 조금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일상복 그냥 요즘 사복? 네, 사복 입고 다녀요. 정말 참하다. 제가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 진짜요? 네. 곧 입을 거예요, 아마. 저희 집 오시면 집에 가면 입게 되실 것 같은데,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입어보고 싶어요, 저도. 아, 그러세요? 네, 한 번도 안 입어봐서. 평소에도 네. 패션이. 아, 패션이? 아, 오늘 약간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원래 색다르게 입으신 네. 거예요? 종혁 씨가 그래도 쑥스러운지 쳐다보지 못하네요. 네, 쑥스러워하네요. 좀 차려입으면 이렇게. 예, 네, 약간 좀 캐주얼하게. 네. 이제 힙하게 입으세요. 나쁘지 않죠, 뭐. 괜찮네요. 아,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뭐 이상해서 물어본 건지 좋아서 물어본 건지 그래도 좀 뭐 괜찮으니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니까 물어봤을 거야, 제 딸은. 저도 그 한복이 이상해요. 또 시작이.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양복이 더 낫던 것 같아요. 영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생일은 언제세요, 혹시? 아, 7월 생일. 아, 7월.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 아, O형. 뭐 취미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음식 같은 거는 뭐 어떤 거? 동물은 좋아하세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네. 전날 너무 부모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참. 새 방은 꾸미네. 어, 또 방도 손수 꾸며주시고. 우리 아들이니까 해준다 내가. 아우, 핑크핑크하다. 돌 여기. 핑크핑크. 저 잠옷까지. 아. 와, 커플 잠옷으로. 완전 귀여운데? 아, 땀 흘렸구나. 됐어. 야, 이런 거 되셨구나.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다. 얘들아. 얘들아, 뭐하니? 아직 안 자니? 아야, 안 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 고쳐야겠네. 운전을. 아, 역시 주차가. 요런 데는 근데 사실 주차하기가 힘든 구간이어서. 아, 됐다. 충분하죠. 뭘 충분해, 야. 야, 전 뭐냐, 쟤. 넓게 해주고 자기는 좁게. 야, 자식, 지 아빠 꼭 닮았네. 매너가 진짜 좋네요. 아, 네. 아, 원래 집에서 뭐 좀 이렇게 해 먹으려고 밥을 네. 했는데 집에 재료가 딱히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네. 여기서 빵집에서 좀 사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빵 좋아해요. 아, 어휴, 다행이네. 아, 아침은 이제 빵으로 하니까 대부분 우리 혼자일 때는 무조건 이제 밥을 먹는데, 그죠? 매일 밥이죠? 빵은 안 드셔보셨죠?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해요. 안 사줬으니까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합니다. 맨날 밥만 먹이니까 밥만 먹는 줄 알지. 아,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니, 좋아하시는 걸로 안 먹어도. 아, 아니, 같이 먹는 네. 거라서. 뭘 사야 되나? 그럼 요거 살까, 이거? 치즈. 네, 치즈 좋아해요. 아, 네. 치즈 좋아한대잖아요, 치즈. 전화할 때는 빵을 참 좋아할 나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애들은 빵 좋아할 나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주세요. 아, 네,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아, 단골이죠, 여기. 아. 바로 집 앞이라 엄청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세게 나지, 갑자기? 고장이 나네. 껐다 켜서 아, 계속 껐다 리셋되는 거 아니에요? 밤이 됐어? 됐어? 아, 터널인가? 뭐야? 아, 들어왔구나, 주차장. 시간이 갑자기 그렇게 흐르진 않는데. 저는 30선에서 생각을 하면. 네. 어, 그냥 정면에다 바로 대면 되겠다. 괜찮죠, 운전 실력이 나름. 왜 자꾸 물어보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되게 조금 많이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뭐 그냥 칭찬해 주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아, 괜찮아요. 좋아요. 이러긴 했어요. 훌륭하세요. 아, 내리시죠, 이제. 아, 네. 아. 어? 왜 이러지? 잠시만요. 시동을 안 끈 거 아니야? 안 잠겼나? 저런 차는 아직은 타면 안 되겠는데요. 위험합니다. 와이프가 와서 조금 긴장한 거예요. 네. 아, 잠길 거예요? 알았어. 네. 괜찮은 거 같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있으면 잠길 거예요, 아마. 아, 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저기 봐, 그 끄는 거야, 바퀴야. 그 질질 끌지 마. 어, 왔어? 어, 드디어 이제 어, 집에 왔어요, 새 식구가.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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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왔어? 아, 원래 처음 올 때는 한국. 어, 그래, 네. 뭐야 이게? 처음 오는 거라 같이 야, 한복 왜 입고 왔어? 아니, 그래도 처음 오는 거 야, 니네 둘이 한복 이게 서 있으면 이상하겠다. 이게 다 뭐야? 주면 될까?
먹을 거야? 처음 올 때 음식을 싸서 가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아이고. 준비를 좀 해주셨거든요. 아, 이 바지 음식을 만들어주셨구나. 사모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죠? 예. 전혀 기대도 안 하셨는데,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풀기 전에 인사... 인사할래? 인사해. 어떻게 인사해? 소파에 앉으시면 제가 절이라도... 손님들이 야, 그럼 뭐 절부터 하자 이러는데 먼저 이렇게 또... 자. 혹시 절... 아, 절! 절을 아, 하는 아, 알죠. 아시죠? 아, 그럼 아, 절을 할 줄 알겠지, 제가. 앉아, 앉아. 여기서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낮이 예쁘네. 강아지들이 밖에. 저 애들 좀 저를 비켜라, 얘들아. 아니, 니네 비켜. 사랑이 않고. 아, 얘들 참. 가, 빨리. 빨리 나와. 그래. 거기 있어. 제대로 된 게 신난 거죠, 뭐. 아,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신났어. 이러면서, 그죠? 어.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단아하다. 아, 아주 좋은데. 그죠? 오, 예쁘게 한다. 예쁘게도 한다. 단아하다. 아, 아주 좋은데, 그죠? 오, 예쁘게 한다. 예쁘게도 한다. 진짜 제대로 오, 너무 잘한다. 아, 그래. 아, 너무 좋아하신다, 진짜. 너무 좋아해. 박경기 씨 너무 좋아하시네. 네. 잘할 때 잘하네. 아유, 제대로 잘 배웠네. 아유, 그래. 자, 어서 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걸 항상 기대하고 사니까. 빨리 손주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이런 느낌인데 근데 오늘 그런 모습 보니까 조만간에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서 받아줘야지. 아, 네. 두 손을 주는 거지. 아, 네, 주셨네요. 고맙다. 고맙다. 너는? 너는 참 어색하구나. 뭘 어색해. 그래, 잘 가라. 우린 뽀뽀를 한단다. 아... 지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네. 아빠랑 뽀뽀 안 해? 잘 안 해서 마음의 준비가. 아빠 여기 수염 있어서 하기 싫지? 내가 수염 깎으게 할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깎으실 거야. 아직도 뽀뽀를 하시는구나. 저희 집은 저 정도 나이 됐을 때는 딱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는 대접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서는. 근데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남동생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이제 조금씩 어른 대접을 해주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 안 왔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아니 계속 뽀뽀를 왜 하더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 이렇게 안아주지도 못합니까? 어떻게 안아줄 수 있죠? 허그는 할 수 있잖아요. 허그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따뜻하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저도 그렇게 정말로 어렸을 때 외에는 거의 아니 예를 들어서 적이 없으세요?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예. 잘 다녀왔니 얘야? 그리고 아유 우리 사위 이리 와. 아 자식 잘 갔다 왔어. 이렇게도 안 돼요? 사위를 제가 예 이렇게 안아줄 수 없어. 아니 이건 같은 이제 성이 같잖아요. 장모가 사위 안는 것도 안 돼요. 그렇지. 잘하신다.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일반 분들의 정서가 이런 거니까 이건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까지만 또 하시고 또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아니 어머님은 뭘 보내셨나? 그래 이거 보자. 이거 전이랑 한과거든요. 오, 어머 어머 어머, 네, 대박이다. 오, 직접 먹는 거 맛있겠네. 아유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드려. 아, 네. 진짜 예쁘네. 세상에. 저는 딴 거보다도 저쪽 사돈 어르신 댁에서 선물을 이렇게 예쁜 보자기에 싸서 준비해 오신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난 놀란 게 부담스러웠어요. 우린 뭘 해야 되나? 우리도 뭔가를 해서 보내야 되나? 선물을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좀 부담스럽네. 야, 집이 화목해졌네. 그러니까. 늘어가지고.
피자 먹어도 맛있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자리를 잘못 잡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았어. 그 아버님이 좀 눈치가 없으시네. 아, 그러니까 눈치 없으시네. 미안해, 이건 내가 인정. 그쵸? 안 줘야지.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혼자 어색하지? 네. 아, 이거 참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 네? 좀 찾아봤거든? 안 잡아보셔도 되는지. 아니요, 안 보셔도 되는지. 무슨 애기 때다. 몇 살? 몇 살? 16?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에이? 저도 똑같이 통근 6시고요. 6시? 네, 그리고 뭐 학교 가도 아버지가 데려다 주시고 데려다 오시고 그러니까 집, 학교, 집 이것밖에 없어요. 아, 친구들 저 빼고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아주 속상했어요. 아, 지금보다도 되게 어려 보인다. 그치? 너는 얘 거 보니까 재밌지? 그리고 넌 네 거 볼 거야 가면서 봐 이제. 민망하지 이거. 아, 애기 때인데. 아, 민망해할 필요 없어. 이게 너네들 자랑거리야. 안 그래? 내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었는데 네. 어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본 거냐고.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며. 자세히는 잘 모르고 얼굴은 되게 익숙한 느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야. 뮤지컬인가요? 뮤지컬도 좋아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야. 아... 무대에서? 되게 힘들지 않아요? 저도 공연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칼싸하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대단하신데요. 대단한 사람이야. 따님이 일단은 그 남의 얘기를 참 경청을 잘하고 잘 이렇게 얘기를 받아주고 그러네, 그죠? 제 딸입니다. 되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살짝 그러신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네요. 정확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살짝 그러신 편이거든요. 되게 팔불출 같으세요. 자기에 대해서도 팔불출이고 가족에 대해서도 되게 팔불출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짝 아버님도 그런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신혼방을 꾸며놨거든. 네. 구경할래? 야, 얘들아. 떨리네. 들어가 세상에. 오! 대박이다. 되게 예뻐요. 예쁘지? 네. 너무 예쁘다. 야, 부럽잖아. 정신없잖아요. 저기서 뭐 잠을 잘하는 얘기인지. 노를 할 때는 저는 자본 적 없잖아요. 산만해서 뭐 살겠어요, 저거? 아유, 어이구. 지금 저때 산만한 게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예요. 나가. 다시. 커플 잠옷. 커플 잠옷. 아, 잠옷이요? 커플 잠옷. 이제 겨울이라 이걸 몰랐는데.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아늑하지? 네. 근데 이 방에 단점이 하나 있어. 뭔가요? 이 방문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최악이다, 최악. 당황스럽다. 진짜 내가 시집을 왔구나. 이런 시집 온 그런 걸 하는구나. 실감이 나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많이 생각해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뭔가 되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었죠. 짐, 네, 편하게. 아, 네. 별거 아니고. 옷 같은 거. 오!
오 예쁘다. 고양이. 아 고양이를 좋아하고. 좋아해서 역시. 집에서 평소에 쓰는 건데. 어우 귀엽다. 뭐 애착 베개 같이 이렇게 이제 갖고 다니는 그런 거군요. 요렇게. 어 좋아. 어 예쁘네. 귀엽다 진짜.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일반 일상복이랑. 어 이게 뭐예요? 족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족자. 아. 아버지 직접 쓰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되게 감사하네. 아 혼자님께서. 부부 유별하야 그 상경 여빈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어 좋은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네. 뜻풀이를 조금 하자면 네. 부 사이에 다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손님 대하듯이 존중하고 공경해라. 차도는 겨냥한 약간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부부끼리 맨날 손님 대하듯이 하는 그게 무슨 부부야. 그러니까 그것도 예의인데 예를 들어서 나 왔어 그랬는데 그죠 이런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만체 이런 것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좋은 네. 말씀. 아, 진짜 내가 진짜 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이제 좀 걸어. 어디다가 걸어? 여기다 걷는 게 나은가? 아니면 정면에다가? 가보지 말까? 일로 와, 그냥. 여보. 응? 여보. 아, 이제 슬슬 또 이렇게 보시려고. 궁금하셔서. 제자가 더 웃겨. 가다가 들켰어. 그 다시 이제 부모님 또 궁금하죠. 엄마 실 그거 좀 실핀 같은 거. 실핀? 아니 아버지가 그 교훈 같은 거 이걸 가져 주셔가지고 걸라고. 아 그 뭐야. 근데 실핀이 필요해? 못이 안 필요하고? 아 어떤 거니? 보여줘. 이야 부부유별하야. 너 다 알아? 네. 진짜? 네. 이거는 뭐야? 이건 뭐니? 상경 여빈이요. 아 상경 여빈? 네. 무슨 뜻이니? 서로 대하는 걸 손님 대하듯이 공경하면서 대하라고. 좋은 얘기예요. 예. 왜? 좋은 말씀이죠. 부부가 아주. 다른 거 다른. 에이 그렇게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부는 네. 친구 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아, 저희 시어머님은 좀 당황했네. 살짝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서로 살짝 기준이 다른 거니까 아버지는 또 배려하라는 게 막 엄청 막 서로 막 남남 대하듯이 막 공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부 사이지만 그런 그렇게 막 공경해줘라라는 의미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있지. 여기다 걸는 게 예쁘지? 네. 괜찮지? 아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걸면 돼. 옷을 갈아입어야지. 옷 편하게 아, 갈아입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옷 갈아입고 우리 나가자 그랬거든요. 저 얼마나 궁금해 죽겠어 지금 아주 막. 아. 근데 오히려 어머님은 차분하시네. 여보. 응? 종혁이 그 집에 보낼 때 뭐 보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네. 뭘 보내야 되지? 피자 한 판을 보낼까? 피자하고 햄버거하고 세트로. 거기선 잘 안 드실 음식들이. 그렇지. 그건 좀 아닌 듯? TV나 볼까? 어! 아이고! 잘한지가 이제 나왔어요. 아이고. 어! 아이고! 깜짝 놀랐네. 또 한복 입었어? 약간 세미로 세미로 계량 한복이 계량 계량 좋네 계량 정말 저 깜짝 지금 얘가 뒤통수 몇 번 치는지 몰라요 이 집 식구들이 저 사람을 두 번 세 번씩 놀래키는구나 니가 그래요? 아니 평상복으로 좀 갈아입고 나가서 그런 거 계량 좋은데 너무 놀라
아니 아,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난 청바지에 이렇게 그런 모습도 또 보고 싶으시니까 그럴 줄 알고 어. 근데 진짜 평상시에도 계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는 아니지? 아 어, 거의 집에서는 많이 입고 다니고 그냥 학교에 있을 때는 안 입긴 해요. 어. 대학교 다닐 때는 다 표정들이 지친 거 좀 지친 거 같아요 진짜.